스포일러 있습니다, 여러분. 태스크 마스터. 12인치 피규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새 거를 좋아하는 거야? 이게 왜 안 들어가 있나 했네. 와. 전매기는 보자, 아니지? 상당합니다. 뺨에 이렇게 줌을.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보여드릴 것인가? 여기 나와 있죠. 블랙 위도우. 요 친구를 보여드릴 건 아니고요.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 버전에 나왔었던 태스크 마스터 되겠습니다. 나는 태스크 마스터, 얘는 태스크 마스터. 하, 컨디션이 많이 아니야. 지금 혹시나 네, 블랙 위도우 영화를 아직도 안 보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은 뭐 스포일러 이빠이 대단히 많이 있으니까 네, 참고하시고 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 친구는 지금 엔드게임 블랙 위도우를 제가 가지고 왔고 이 블랙 위도우 단독 영화 버전의 나타샤 로마노프도 발매 예정이에요. 박스는 이제 단독 영화 버전의 블랙 위도우들은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은 하고요. 뭐 약간 시그니처 색깔인 남색에 주황색을 또 하고 있습니다. 박스 되게 예쁘죠? 열었을 때는 이렇게 그죠? 네, 일러스트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요거는 뭐 피규어로 보이고요. 시사회를 한번 보러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태스크마스터의 비밀을 알기 전까지는 굉장히 기대했다가 예, 영화 보고 나오고 이렇게 열었을 때 안에 내용물은 이런 식으로. 언마스크 헤드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원작에서는 사실 30대 중반의 미국 남자였는데 MCU 버전의 태스크마스터는 이제 러시아 여성이죠. 네. 원작은 그대로 초능력처럼 뭔가 보기만 해도 그죠? 그 기술을 카피하고 그러는데 영화상에서는 뭔가 칩을 이렇게 심어가지고 약 기술들을 좀 이용할 수 있는 네, 뭐 그런 캐릭터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인치 피규어를 좋아하는 거야? 아니면 새 거를 좋아하는 거야? 들었을 때 이 기분 좋은 손맛은 여전합니다. 아, 좋아. 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영화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뭔가 사이버틱하게 바뀐 느낌은 있어요. 이렇게 두 건을 원래 쓰고 있고 뒤에 등짐을 지고 있죠. 이 백팩에서 사실 엄청난 무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그런 것들까지는 구현은 안 했습니다. 움직여지지 않고 이런 이제 각각의 이런 보호장구들이 다 탈착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 친구들은 막 빠지고 여기도 탈부착이 됩니다. 이건 또 이따가 어떻게 왜 빠지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것도 빠진다라는 거. 그리고 이 백팩에서 이렇게 앞으로 넘어오는 이 스카프 천재질이 아니고 딱딱해요, 그죠? 태스크마스터의 얼굴은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헤드가 보입니다. 이렇게 후드로 만들 수가 있고요. 얼굴 자체가 네 카리스마 있기는 하죠. 원래 태스크마스터가 원작에서는 그 딱 해골 그런 느낌인데 해골에 뭔가 고글까지 쓴 그런 느낌이고 제가 이게 뭔가 라이트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보시면은 라이트 자체는 전혀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죠? 뭐 아시다시피 특유의 원래 후드들은 여기가 와이어가 달려 있어서 네, 이런 부분들 다 조정이 가능은 합니다. 팔을 들었을 때 네, 요런 옆구리 부분, 네, 아래쪽에, 네, 요런 사이드 백들, 그죠? 뭔가 열릴까라고 생각했는데, 요 본드로 다 붙여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네, 찍찍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인, 네, 요 정도의 구부러짐과 가동들은 되는 것 같고요. 허리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 허리가 안 움직입니다. 허리가 통짜입니다. 전체적인 세 개의, 네, 보호장구로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을 것 같지만 하체 부분만 빠지고 여기는 네, 그냥 붙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줄로 되어 있는 거는 네, 일체형입니다. 이런 느낌이다. 네. 뒤가 또 이런 느낌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마블 영화들의 빌런이 사실은 좀 타노스 정도 외에는 다 사실은 뭐 잔잔말이들이에요. 그죠? 뭐지? 근데 초반에는 사실 좀 좋았었는데 네, 결국 또 끝은 조금 약간 용두사미가 되는 전형적인 MCU 마블 세계관의 그런 빌런을 예, 또 이렇게 태스크마스터로 또 만나봤습니다. TMI인데 앤트맨2의 원래 메인 빌런이 될까 말까 이렇게 고려를 했었대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걔는 고스트가 빌런이 됐고 블랙 위도우 빌런으로 이제 이렇게 확정이 됐었죠. 근데 사실 뭐 그죠? 메인 빌런은 그냥 얘 아빠였으니까 드레이크 쿠프가 더 예, 그랬었던 것 같고 일단은 네, 베이스. 와우. 전형적인 육각 스탠드인데 태스크마스터 블랙 위도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크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이때도 뭔가 여잔지 모르고 뭔가 피규어가 만들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뭐 그 제 개인적인 그냥 뇌피셜입니다. 자, 무기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네, 활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호크아이를 그죠? 이렇게 또 카피해가지고 활을 쏘게 만들었고 자동차 타고 도망갈 때 그 엄청나게 큰 이제 장갑차를 타고 올라와서 이제 활을 막 쏘고 그랬었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활이 있으면 화살도 있어야 되겠죠? 화살 촉이 각각 다릅니다. 테스크마스터의 방패, 요것도 캡틴 아메리카를 카피해서 만들었고 실제로 캡틴 아메리카 방패 날리는 그런 기술도 썼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뒤에 손잡이나 이렇게 없어요. 그렇다라는 거는 자석인가요? 붙나요? 야, 안 붙잖아. 하! 뭐야? 센터에, 여기 있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붙였다 뗐다. 이쪽도 내가 잘못 붙였었네. 나이프가 그죠? 끝에 날이 이렇게 주황색인 게 특징이고요. 이런 것도 깔끔합니다. 뭐 단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칼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왜 안 들어가 있나 했네. 블랙팬서의 그 공격 패턴과 그런 네, 기술력을 이제 습득을 하죠. 그러면서 자기도 손에다가 이걸 달아버려요. 요 손톱. 네, 얘는 뭐 비브라늄까지는 아니겠죠, 그죠? 뭐 활이나 칼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는 손 또 한 쌍 들어가 있고 또 또 호카이 이후로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활 시위를 당길 수 있는 오른손. 손은 총 7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포즈도 한번 조금 해보죠, 뭐 그러면. 나 요즘 포즈 좀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옛날에 비하면 진짜 나 많이 늘었어. 포징 1. 실드와 칼을 든 태스크 마스터. 창의적이다, 창의적이요. 바닥에 넘어진 적을 죽일 때 태스크 마스터. 별로예요? 활을 쏘는 태스크 마스터. 나만 좋나? 그래서 하! 거기도 하! 예스! 제가 원래 이렇게 뭐 한 채씩 보여드리는 경우가 잘은 없기는 한데 요즘에 이렇게 마블 쪽 오는 것들이 생각보다 지금 발매들이 조금 밀려 있으면서 아직은 이제 신제품이 조금은 기근이고요. 그리고 스타워즈는 지금 많이 모아놨어요. 요거는 이사 준비 때문에 지금 열심히 쌓아두고 있는데 이사를 하고 나면 그 후니버셜 스튜디오에 또 보여드리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네, 블랙 위도우의 빌런으로 나왔었던 태스크마스터를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어벤져스 1에 그 로키한테 이 블랙 위도우가 이렇게 뭐 추궁을 하잖아요. 비밀을 알아내려고. 그때 로키가 얘기를 합니다. 드레이코프의 딸, 드레이코프스 도러, 그죠? 뭐 상파울루 얘기도 하고 병원 화재 얘기도 하는데 그 세 개 중에 하나의 떡밥이 이 블랙 위도우 이제 단독 영화에서 이제 회수가 됐었죠. 마블이 10년도 훌쩍 넘어가면서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나왔던 이제 드라마를 뭐 보지 못하면 뭐 최근에 그런 나왔던 닥터 스트레인지 2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조금은 덜 재밌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게 돼서 또 한편으로는 진입장벽이 높아진 거에 대한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기존에 뭐 마블 팬들은 상관없지만 이제 또 마블로 유입되시는 분들은 앞에 뭐 아이언맨 1부터 헐크부터 다 찾아보셔야 되니까 또 아쉬운 부분이라면 아쉬운 부분이고 또 반대로 생각하면 그 명작들을 아직 안 본 또 그 분들이 또 부럽기도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구독, 좋아요 제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Feel it in my chest, won't rest till I can do all that I